뜨거운 함성과 열정을 다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뉴욕 버플로, 뉴욕주 북단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 버플로에서 왔습니다. 도장 성공의 어떤 모형에 대한 아웃라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선배나 주위에 있는 사범님들이 있다면 그런 걸 찾아내서라도 가서 배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아주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수련생들로 하여금 뭐 선수 만드는 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시합 내보낼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태권도 수련회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일부분으로 해가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삶의 어떤 그 성품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가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도장이 추구하는 태권도 교육의 방식이다 이거야. 우리는 수련생들로 하여금 품새 챔피언 만드는 거 아니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가르치는 것이 전혀 그리고 오히려 부담감 없이 조금은 느긋한 인터벌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블루벨트쯤 올라가면 넉 달,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의 심사를 봐도 수련생들이 수련의 그 어떤 그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해 가면서 블랙벨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사범님들이 전문가적인 눈으로 학생들이 움직임을 다 깨뜨릴 때 아이들로 하여금 그 감각에 대한 그 느낌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는 그 희열, 그 즐거움을 습득하도록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내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로 하여금 즐거울 줄 알도록 즐길 태권도를 품새를 즐길 줄 알도록 이끌어내어 줘야지 그냥 단번에 재밌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거를 할 줄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사범님들이 공 주고 줄넘기 시키고 놀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품새를 하면서 즐길 줄 알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정색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직업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도복을 입고 학생들 앞에 서 있는 한 제 생각에 우리 세상이 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이 태권도를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대신에 우리 태권도인들이 우리들의 수련 가치, 교육 효과를 더 이렇게 이렇게 좀 높이는 일을 우리가 공동으로 항상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태권도는 정말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서 우리 세대의 대화를 이어서도 세상에 우리 필요한 그런 그 존재 도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나는 지금도 내가 태권도 사범인 게 자랑스럽고 태권도 사범인 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태권도 사범인 것 자랑으로 가지시고 좀 더 좋은 사범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같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